네, 유지영 사모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저희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휴거의 조건이라는 그 주제로 써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게 그대로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뒤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전해라라고 주신 그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꼭 들으셔야 돼요. 혹여라도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하고 계신 분들 어느 누구 분들이든 간에 좌우지간 다 보셔야 돼요.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은 그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휴거의 조건이라는 그 주제로 써주신 글이 있어요. 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한 끼로 흘리지 마시고, 이 휴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휴거에 대한 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또박또박 듣고 하나하나 저 영상들 보시면서 그대로 내가 갖춰지고 만들어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이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만들어져서 반드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영혼들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먹게 해주시고 흡수하게 해주시고 만들게 해주세요,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파쇄해주시고 떠나보내주세요. 영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저의 입술을 주관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써주신 그 글을 먼저 일단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하나의 새마음교회 담임 목사. 김경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휴거의 조건이란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휴거의 조건은 정말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셔야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절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풀어진 말씀은 한 영혼을 아버지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휴거의 조건에 대한 이해를 큰 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먼저는 육을 버려야 하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는 물, 즉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사랑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다시 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이시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나 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즉 사랑입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함이라 했습니다. 성격이 있고 사나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부드럽지 않으면 순한 양이 아닙니다. 혈기, 욱함, 고집, 짜증, 신경질 등등 이런 것들이 온전히 버려져서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의 생명은 짠맛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빛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즉 촛불에 불이 붙어 밝아지듯 스스로 나는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눈이 등불이고 이 빛이 몸에 비춰졌을 때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로써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지 확인해 보세요. 빛의 자녀가 빛을 잃으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온 몸이 밝으려면 먼저는 스스로가 깨끗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가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며 예복을 뜻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즉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흰 옷을 입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 피로 빨아 희게 하였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휴거를 받고 시험의 때를 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신 분들은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 이후로 그 누구라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후 3년 반 때에는 다 산으로 도망가고 숨고 하여 짐승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픈 것과 종기 또한 각종 재난들로 인해 먹을 것도 없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사셔서 흰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살을 깎는 아픔과 고통이 흰 옷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휴거의 조건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휴거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 스스로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 스스로가 깨끗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행함을 말합니다. 정말 힘들지 않나요?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휴거의 조건에 관련돼서 이게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긍휼이라고 아세요? 아버지의 긍휼을 입는다. 긍휼을 입어야 하는데 그 긍휼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절을 하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들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긍휼을 입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경외한다라는 거 가장 우선순위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현재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냥 그 즉각 순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었다시피 배교에 가담하신 분들 다 나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순종. 여러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죠? 말씀, 기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말씀, 기도는 필수예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많이 받다. 또 기도를 막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막 하루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다 하루에 막 10시간에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 거 하루에 10시간 해보려고 해보세요. 정말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10시간을 하는 그 분에게 아버지께서 주어지는 무엇인 어떤 환경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순종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해. 나 그냥 맨날 그 10시간 기도해요. 아니, 기도만 할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있죠? 바로바로 즉각즉각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거 이해가 돼. 근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스톱. 그거는 그냥 버리세요. 어떤 아버지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가. 설령 이해가 안 가.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럼 그 다음은 어쩌라고? 그럼 이걸,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그럼 그건 어쩔 건데? 어떻게 하라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책이 없으시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무조건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얘기 아시잖아요. 이삭을 이제 드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은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방법,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서 가는 방법.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음성, 이삭을 드려라. 그거는 마귀 음성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래? 그건 마귀 음성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그 정말 한계, 인간의 한계로 판단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음성은요, 즉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 스스로가 맞니 안 맞니 혼자 이거는 막 무슨 뭐 콩이랑 깨랑 있어갖고 콩이랑 깨랑 막 걸르듯이 아 이거는 맞네 이건 아니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세요? 아버지를 온전하게 100% 다 아시는 분들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 그냥 다 아버지를 다 먹었어. 분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분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되게 커다란 거뭐 하나를 딱 던져주셨어요. 이거 해라 해라.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아, 이게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또그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될것 같고, 아,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 이거는 좀 고민 좀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하나만 아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완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잘났다, 잘났다, 아무리 뭐,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었을 때, 그 완전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경외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순종입니까,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건요, 무조건이에요. 걸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호텔이 현재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사를 가래요. 이사를 가는데,
만료일자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갈 집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갈 곳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재정은 한 푼이 없어요. 호텔 하나를 잡으려고 해도, 예약하려고 해도 호텔 그 비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짐을 빼라. 일단은 인천으로 가라. 일단 인천의 호텔로 가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아, 잠깐만.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아? 아니, 갈 곳도 안 정하고 무조건 이렇게 그냥 호텔로 간다고?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설령 길에 남게 된다 할지라도요, 아버지께서 나가!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절대 아버지는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뭐든 아버지 말씀에 그냥 그 즉시 그냥 바로 일본에서 그냥 바로 꼬 토달지 않고 바로 그냥 아 하나님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걱정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되잖아 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가 조금 아, 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순종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라! 예를 들어, 정말 티켓 하나 끊을 돈이 하나 없는데, 내일 미국으로 가라. 미국에서 뭘 하라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미국으로 가라. 일단 가래요. 근데 돈한 푼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상황에 뭐가 됐든지 간에 미국으로 가라고 했으면 아, 알겠습니다. 짐을 챙겨요. 아버지, 내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한 거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테고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를 다 하세요. 근데 아, 미국을 왜요? 가게 되면 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요?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긍휼을 받으려면요, 우선적으로 아버지를 경외해야 돼요. 근데 경외의 첫 번째 1순위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해를 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령 어떤 상황에게 막 이렇게 다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다치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다쳐도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모든 상황들은 아버지께서 다 착착착착착 아버지 뜻대로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꼭 나간다. 우리의 인간 생각 버려라.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해라. 순종이 여러분들 첫 번째예요. 경외하는 거에 첫 번째, 순종.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도만 주구장창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뭔가 아버지께 주신다. 그 즉시 그냥 즉시 바로 그냥 행하세요. 바로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자라. 자세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 회사에서 그만둬라. 그 회사를 정말 유명한 대기업이야.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 회사를 들어가기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나오래요. 그냥 나오세요. 그 회사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는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저희 앞전 영상들에 아버지께서 전달한 것처럼, 배교에서 가담한 자들 나오라고 했죠. 그냥 나오세요. 왜요?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들. 토달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냥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그 일상 삶 속에서 환경들 중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환경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몇 가지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데몇 가지만 추려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몰랐던 분들은 꼭 순종으로 행하세요. 순종,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순종.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본인이 해당이 된다. 반드시 거기서 털어버리고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거기 해당되지 않도록 벗어나세요.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미키마우스 같은 뭐 키티, 막 이런 캐릭터들 있죠? 캐릭터. 아버지께서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카페 중에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관계자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돌멩이 던지면 본인들만 아버지한테 된통 혼나니까 스타벅스 관계자분들 혹시 영상 보시고 돌멩이 던지실 의향 있으시면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스타벅스 여러분들 그 마크 아시죠? 그 마크만 봐도 이미 알고 계시죠? 스타벅스 뭐 컵을 가지고 온다. 이거 뭐 스타벅스 뭐 머그컵 뭐그 물품을 뭐 가지고 온다. 어플을 깐다. 먹으러 간다. 여러분들 이 스타벅스 절대 금지입니다. 아버지가 이거 스타벅스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 마크만 봐도 아실 분들은 아세요.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겪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폰, 핸드폰 있잖아. 그 아이폰. 여러분들 그 아이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아버지가. 아이폰에 대해서, 딱 액정 있죠. 액정, 화면 그 액정 말고 뒤편 있죠, 뒤에. 카메라 있는 부분? 그 보면은 마크가 있어요. 그왜 사과 모양의 이렇게 살짝 베어져 있는 그 마크. 또한 그 카메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이폰 아버지께 그러셨어. 이 아이폰은 가증한 거라고 했어요. 가증한 거.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당장 버리세요. 아버지께서 아이폰 우상이고 잘못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대로 그냥 전달만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장식품 있죠? 왜집 안에든 어디든 이게 뭔가 물품들에게 장식해 놓는 것들. 그 형상이 무슨 형상이든 간에, 무슨 모양이든 간에 장식품. 싹다 우상이에요. 장식을 하지를 마세요. 아셨죠? 트리. 그것도요. 아셨죠? 트리 하시면 안 돼요. 트리. 지금 트리가 많이 이게 밖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액자 아시죠? 그림 액자. 집안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어느 상업적으로 이렇게 액자를 많이 걸어 두시더라고요. 그림 액자. 뭐 이런 액자들 있잖아요. 그림 액자 같은 거. 세상적인 것들. 이런 그림 액자를 걸어두는 거, 그것도 우상이다. 아버지께서 우상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액자 걸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촛불 켜는 거, 생일 그 축하한다고 하고 또 케이크 켜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촛불 켜는 거, 아버지께서 그거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형 있죠? 왜
성인들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인형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지금 들으셨죠? 그리고 왜 어린 자녀를 두신 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만화를 보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애기들 이제 막, 뭐라더라? 제가 만화를 잘 모르는데, 막, 뽀로로? 좀 유명한 걸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뽀로로? 그리고, 이게 만화 많잖아요? 뭐, 둘리, 뭐,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런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그, 보게 하시면 안 돼요. 만화도 우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철저하게 지키세요. 이 아버지께서 말씀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순종을 안 하고, 아, 그거는, 아, 저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순종 안 하고 경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긍휼을 입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아버지한테 긍휼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뭔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하지는 않으면서 받을 생각만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끝까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아버지께서 이거를 꼭 전해라, 말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도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유튜브 상에서 그냥 쉽게 말해 기독교 유튜브 그냥 쉽게 표현해서 기독교 유튜브 상에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 선교사 뭐 장로 뭐 집사 뭐 전도사 하여튼 뭐 직분 상관없이 뭐 자매든 누구든 직분 상관없이 지금 유튜브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요. 전부 다 합해서요. 누구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그런 분들, 아버지께서 하나만 여쭤보래요. 일단. 그런 분들 지금 그 유튜브 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그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그 목적.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목적 아닌가요? 근데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있죠? 직분 상관없이. 뭐, 국내든 해외든 좌우진 간에.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 말씀은 영상 속에서 영혼들한테, 성도분들한테 비춰지는 그 모습은 하여간에, 뭐, 그 말씀들을 되게 막,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하는 거는, 야, 설교 잘한다. 정말 좋다. 은혜롭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말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만, 그 분들, 영상 속에 비춰지지 않은 그 본인의 뒤의 모습들 있죠. 아, 한마디로 아버지만 알고 계신 그 뒤의 모습들, 뒷모습.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셨어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그한 영혼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나라로 가게끔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하게 말은 전하고 성도들은 끄뻑끄뻑 속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요, 그 뒷모습은요, 감춰진 모습. 아버지 그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버지 안 무서우세요? 아버지 안 두려우세요? 심판대가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보다 많은 성도분들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혼란에 있어요. 이 유튜브는 봐도 돼요? 저 유튜브는 봐도 돼요? 이 유튜브는 괜찮아요? 그럼 거기서, 그럼 안 됩니다. 저긴 안 됩니다. 이럴까요? 여러분, 앞에서만 제발 그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 말고요. 뒤에 안 보이는 분, 본인 그 마음 자세가요. 본인의 그 행실. 아버지 앞에 올바르세요? 반듯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냥 속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목적이 뭐냐고요? 유튜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본인을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헌금을 걷는 거, 뭐 헌금 받는 돈 받는 게뭐 무슨 그런 걸 때문에 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요 하루하루가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하기 지금 바쁜 시기예요, 지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하루하루 매 순간 지금 내 자신을 만들고 깎고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도 지금은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분은 뭐 너무 휴거에 목적을 둔다. 뭐 너무 휴거에만 강조를 한다. 좋아요. 뭐 휴거에만 강조를 한다? 휴거에만 강조를 한다. 휴거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피해라. 조심해야 된다. 너무 휴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기피해라. 그렇게 말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휴거에 대해서, 휴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영혼들과 같이 휴거 준비하는 거에서 아버지랑 같이 으쌰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휴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세요? 그렇게 하다가 못 올라가면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본인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본인 때문에 그 받는 성도들. 아, 그럼 휴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너무 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여러분 때문에, 준비 못 하는 그 성도분들이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어마무시한 큰 책임이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영혼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제발,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금 어디를 가느냐, 지금 그거에 지금 갈림길인데요. 이미 지옥에 간 분들은 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분들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 그말 한마디에 천국 갈수 있는데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말 하나에, 그말 하나하나에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럼 저거 안 봐야겠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너무 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영혼들을 가는 그 목적지, 거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고요?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이가 아프죠? 내 자식이 아이가 아프죠? 근데 아픈데 아이는 햄버거 피자만 달라고 해요. 엄마, 나 햄버거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안 돼. 너 지금 피자 먹으면 병더 나. 안 나.
너 지금 야채도 먹고 너 평소에 안 먹던 이 좋은 걸 먹어야 돼. 아, 그거는 맛없단 말이야. 그 먹기 싫어. 맛없어. 먹기 힘들어. 쓰단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아픈 아이가 피자 먹고 싶다, 햄버거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그 패스트푸드 그것만 먹일 건가요? 그러면 죽는데요? 아이가 나 햄버거 먹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은 다음에 나중에 사줄게. 엄마가 꼭 사줄 테니까 일단 지금 일단 이거 먹자. 일단 나아야지. 싫어, 싫어.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쓰고 아픈 거, 먹기 싫어하는 거를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성도분들이 뭐 먹기 좋아하는 거 있죠? 편애하는 거. 그 성도들의 입맛을 맞춰서 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 죽어요. 영혼들. 성도들이 먹기 싫어하든 힘들어하든 좌우지간에 살려야 돼요.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무조건 음식을 줘야 돼요. 지금 살려야 될 때예요. 제발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초소에서 맡은 그 아버지 일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한 영혼을 지옥까지 안고 천국으로 가게끔 아버지 뒤에서 같이 인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엉망진창이잖아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대요. 지금 성도분들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무슨 유튜브를 어떻게 뭘 골라서 봐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분별이 안 된대요. 이게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린대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음식 주면 되나요?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아, 이거 먹으면, 나 먹어도 될 거. 에, 이거 한번 먹었으면 죽겠어. 아니야, 먹으면 안될것 같아. 이런 음식을 줘야 되나요? 설교하시는 분들 있죠? 제발요. 하나하나 음식을 영혼들에게 나눠줄 때요.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그 받은 그 대로만 전하세요. 제발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그냥 반질반질하게 그냥 탐스럽게 보이는 그 과일만 주지 말고요. 뒷모습,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제발요. 제발요, 여러분들. 목회자분들, 특히,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들이 살기 위한 그 과정, 어떻게 해야 사는지. 근데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깎아야 되고, 할게 많아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쓰라리고 아프고 힘든데 해야 돼요. 그거를 같이 아버지와 함께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달한 거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지금 먹여야 된다고요. 성도분들, 지금 현재 달달한 거, 그럴싸한 음식을 받을 때는 그 설교자한테 아, 저 설교자분, 오, 이렇게 잘 주신다.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가죠. 또두 번째. 아, 이 설교자분은 이게 쓴 것만 줘. 힘든 것만 줘. 아픈 것만 줘. 어려운 것만 줘. 누가 봐도 이쪽이 좋아요. A는 달달하고,
그냥 어느 적정선에서 조율하면서 쓴 것도 주기도 하는데 달달한 거 편한 것도 주고. B는 쓰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만 줘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A를 선택하고 싶어요. 일단 조금 쉬우니까 편하니까. 근데 B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해가지고 달달하고 그 조금 그럴싸하게 편한 것들 다 쫓아가다가요 끝에 정말 이제 우리의 목숨이 다해지는 그 끝에 정해지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아 이 설교자분이 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요 그 설교자분 탓을 못해요. 정작 오히려 B를 선택한 쪽 먹을 때는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힘들었는데 먹을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종착지는 아 그래도 이분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종착지가 이렇게 살았어. 내 종착지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됐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어려운 거 주고 이렇게 뭐 죽여라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하더라도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PC방 가고 오락실 가고 막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공부해라 반듯하게 항상 예의범절 잘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크고 나면은 아 엄마 말 듣길 정말 잘했다 힘들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엄마 말 듣길 정말 잘했다.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엄마가 어렸을 때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는데 그때는 아 이랬는데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성인이 되고 그 뒤에 아 엄마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요 좋은 거 달달한 거 뭐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축복 받습니다 복 받는 건 뒤로 하고요 복 받는 건 제발 좀 뒤로 하세요. 아버지 말씀을 먼저 경외하고 순종을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먼저 따라가면요 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 뜻대로만 무조건 앞으로만 무조건 가면요 아버지가 아이고 예쁘다 너는 내가 뭘 줄까 이것도 줄까 야 너 내가 이것도 줄게 아버지가 알아서 복을 내 생각한 것보다 넘치고 후하게 흔들어가지고 넘치게 아버지께서 주세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복까지 아버지께서 주세요. 아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시죠? 먼저 아버지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면 너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안대요. 그걸 다 더해서 준대요. 여러분들 더 이상 목회자분들도 복받습니다. 복받는 방법, 뭐 능력받는 방법, 뭐 축복받는 방법, 문제 해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한, 살아야 되는 그것을 그 영혼은 아프더라도 그냥 찌르세요. 아프더라도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 그냥 아프더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버지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만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환경들은 자동으로 아버지가 다 세팅을 해주신다. 자동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주신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정말 1분 1초 그 시간 관계없이 아버지께 정말 착착착착 해주신다. 아시겠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기독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그 한 영혼이, 한 영혼들이 속아서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지금 지옥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안 아프세요? 본인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똑바르게 하지 못해서 한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끔찍하지 않으세요? 막, 와.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거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본인을 치고 또 깨고 나부터가 잘해야 돼요. 나부터. 성도들은 속일 수 있지만 아버지는 못 속여요. 다만 여러분들 반드시 성도들을 속이지 마세요. 앞에서 그럴싸하게 탐스러운 과일처럼 그럴싸하게 그냥 반질반질해가지고 먹고 싶은 막 그런 것처럼 순간 잠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생명의 말씀 뭐 유튜브를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뭐 부르심을 받고 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유튜브 사역을 한다 하면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모습을 보면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그 일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첫 번째 순위 이것도 영혼 사역, 이것도 영혼 구원, 이것도 영혼 살리는 거. 항상 중심이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가요. 영혼은 살리는 거예요. 아, 그거 먹기 싫어요. 도망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떠나는 사람은 떠난 사람 몫이에요. 본인이 그 먹기 싫다고 떠난 사람 몫이에요. 그럴지라도 성도들에게 살리기 위한 것을 계속 주셔야 돼요. 먹기 싫다고 해도 그걸 줘야 돼요. 결론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해요. 먹을 때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시죠? 잘못 먹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중에 그 끝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설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탓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뒤에서 무슨 행동들을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을 무슨 생중계로 이렇게 뭐 찍어갖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아시겠죠? 각자의 초소에서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 한다면은 정말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다라면요. 그거에 맞게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똑바르게 겉에만 포장해가지고 하지 말고요. 포장에만 그럴싸하게 이 앞에서만 그럴싸하게 말만 전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도 그렇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올바르게 반듯하게 사세요. 빛이 나게 하세요. 아셨죠? 말로만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하지 말고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고요. 마귀의 자녀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디 감히 빛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말 못해요. 어디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못해요. 명백하게 100%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예요. 악한 영들의 자녀라고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끔찍하지 않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분들도 꼭 내 자신이 아버지 나라로 가게끔 하는 그 아프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가는 거. 그리고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그 유튜브 분들 똑바로 자리세요.
앞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진실되게 하세요. 아버지는 다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거에 관련돼서도 전화는 유튜브가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연락이 오시고 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휴거에 대해서 오류사항이 있는 말들이 많고, 말도 다 틀리고 그럴까요?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말을 전할 때는요, 정확하게 아버지와 탁 붙어서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주신 그 내용으로만 전하세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요. 본인의 생각대로 전하지 말고요. 아셨죠? 본인의 생각 판단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딱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정확하게 아버지와 확인인 그 내용만을 전하세요. 이말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중이산이에요.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9가지를 잘 먹었어요. 요한 가지가 잘못 먹었죠? 죽어요. 이한 가지 때문에 죽는다고요. 아시겠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만 말해도 본인이 아마 콕콕 찔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콕콕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가증스럽게 정말 죄를 지으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한번 반 죽어봐야죠, 한번. 예? 아버지한테 한번 반 죽어보셔야 정신 차리실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 죽으실 때는 이미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죽인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 하나를, 나 때문에 그 영혼 하나하나를 죽인다는 것이요. 지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요. 그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큰 죄예요. 아시겠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애쓰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계속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저기 똑바로 차리세요. 아버지한테 진짜 반 죽습니다. 이건 좋게 말해서 반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끝나요.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낸 그 죗값도 여러분이 다 받는 거예요. 그 죗값까지 받아, 다 받아요. 혼자 죗값도 아니고 그 영혼들에 대한 죗, 영혼들을 그 지옥으로 몰고 가게 한 죗값.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지옥에 진짜 지옥 불구덩이 한 번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옥 불구덩이 하면 1초만 그냥 떨어져, 그냥 풍덩하고 떨어져 보셔야 정신 차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요. 아셨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께 전하라고 해서 저는 전한 것뿐이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아버지 일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진짜 전부 다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대로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도분들도 쓰고 아프더라도 준비를 하세요.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셨죠? 아버지 나라 그냥 뭐 호락호락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쉽게 그냥 어영부영 그냥 어영부영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 그냥 그러면 이제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 쉽게 말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 어디 믿기만 하면 들어가요? 믿기만 하면 그 들어간다. 그 먹었다가 지옥 가요. 그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가요. 큰일 나요, 정말. 지옥 가면 끝이에요. 못 나와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분들, 유튜브분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아버지 나라로 가게끔 여러분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또 서로가 도와주면서 갑시다. 아셨죠?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분한 분을 위해서 정말 짧게나마도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사랑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항상 사랑이 기본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로서로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로 가게끔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합시다. 아버지 더 사랑했끔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아셨죠? 좀 기도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만이라도 그냥 보내세요. 저희들이 그 짧게나마 그 정말 사랑 담은 기도로 짧게나마 기도를 같이 함께 하니까요. 아셨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 무조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빛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는 거,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거, 자는 거, 누워서 무슨 생각하는지, 뭘 먹는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무슨 마음을 품는지, 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아셨죠? 여러분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시시때때로 내가 그것을 받고 만들어서 우리 준비되어서 꼭 그날에 함께 올라가요. 그 이제 그 결정적인 답이 정해져야 되는 그날에는요. 그동안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되시는 거고 못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냥 얄짤 없이 그냥 딱 정해지는 거예요. 뭐 핑계도 댈수 없고, 뭐 항의도 할수 없고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아버지는 법이시니까. 무조건 아버지 법이시니까. 아시겠죠? 중심은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우리 삶 전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 후에 초점을 두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그냥 아버지 속에 푹 들어가세요. 그냥 쏙 들어가세요. 그 나오지 마세요.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살아요. 여기 바깥에 아버지 안에만 바깥에가 나와 조금이라도 밖에 나와서 문제지. 안에만 들어가죠.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돼요. 일단 기본 여기 아버지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근처에 맴돌아도 안 돼. 쏙 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로 쭉 가세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매 순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반드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하는 대로, 그대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만 따르고 나가서 그날에 답이 정해지는 그 결정적인 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아버지 반드시 모든 자들이 끼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유튜브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하면서 가증이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그 분들, 아버지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을 정말 소중하고 귀히 알고 여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초소에서 아버지 일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갈수 있게끔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많은 분들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품에, 아버지 그 사랑의 품에 들어와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서로 도우면서 아버지 나라 바라보면서 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거는 그건 어떤 것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500년, 뭐 5000년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500년, 5000년이면 길긴 길더라도 500년, 5000년이라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스불에다가 손 한번 대보세요. 근데 지옥은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꼭 제발 우리 서로 다 부족해요. 완벽하신 분은 다한분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아버지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꼭 아버지 사랑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아버지 사랑 그 중심 푹 빠지기를 원할게요.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 중심이 일단 있으면 돼요. 가장 큰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영상 속에서 아버지 전해주시는 그 말씀,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을 있으면 그거를 받고 만들어 가시고, 또 다음 영상에 아버지께서 어떤 내용을 또 주실지를 몰라요. 아버지께서 어떤 내용을 주실지를 몰라요. 그냥 그때그때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올리는 날짜도 다르고, 요일도 틀리고요. 내용도 틀려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막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아버지께서 무슨 내용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신 내용 있으면 또 여러분 같이 또 만나요. 그동안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내용, 내삶 속에 적용을 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 모두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